자, 이제 19번째 마지막 강의 이제 흘러가고 이제 최종 선택의 날이에요, 지금. 네. 예. 마지막 아침입니다. 저 얼마 남지 않았어요, 지금 여러분. 예. 영수님 갖다 드리고 와야겠다. 진자 씨 아침부터 움직이죠. 영수한테 갖다 드리고. 영수 씨 오시잖아요. 전날 추울 때. 덮어줬던. 네, 받았던 점퍼를. 순자 왜요? 아니, 이거 영수님 갖다 드려. 예, 제가 전달할게요. 영수님도 보려고. 영수님도 보려고. 보려고? 아니. 영수님 씻고 있는 것 같은데? 진짜요? 영수님 씻고 있지. 오래 걸리나? 옥순이 일어났어요? 응? 옥순이 다 준비 다 했어요? 옥순이? 아직 안 했어요? 응. 얘기 좀 하려고. 응. 여기다 내려놓으세요. 응? 저기다 걸어놓으세요. 저기 주세요. 그럼. 그래 제가 줘야지. 이거 공부하거든요. 괜찮아. 여기다 걸어놓으면. 그래, 영수 왜 빠져가? 아니야. 내가 주는 게 더 나을 것 같아. 어떡해. 40배. 정주에다가 아니야, 내가 주는 게 나. 왜 하필이면 나는 영수님이 샤워할 때 맞지? 그리고 내가 대신 자는 거. 아니, 제가 주고 싶어. 알겠어. 아니야, 내가 주고 싶어. 내가 주고 싶어. 근데 근데 영호도 있구나. 저게 표현인 거지. 지금 두 분이서요? 그러니까 화장실 두 개잖아요. 그렇구나. 영수님. 나왔다. 짧은 거 하나만 한다며. 영수님 지금 나왔어요? 안녕하세요. 옷 가지고. 잘 쓰셨어요? 그래 줄 게 있어요. 뭔데요? 공화가 다 줄 건데 미리 또 뭐 주는 줄 거예요. 현미가 언제? 어제. 너무 네. 고마워가지고 사치셔서 이거 만든 거예요. 감사합니다. 캐릭터 불편하고 뺐지. 자기가 만들었대. 요거 하나는 더블인데 저 어쩌다가 하나 더 받았는데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고마워요. 자기가 만든 거 선물 줬어. 네. 여기 영호한테 목걸이 같은 거지. 그치. 참 밝아. 계세요. 계세요. 누구세요? 누구세요? 전데요. 왜? 누구요? 아니, 옥순이랑 얘기 좀 하려고요. 놀래라. 오늘 선택하는 날인데 어떻게? 모르겠다. 어떻게 했지? 그래? 응. 왜요? 미안해서? 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내가 무슨 선택을 할 때 누군가는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한 명도 있을 수도 있지만 상처받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. 뭔가 뭐 그런 것 때문에? 근데 뭐 사실 그런 거까지 고려하면은 맞지. 그런 거까지 고려하면 뭐 어떻게 방어할 수 없지만은 그치. 우리 그런 거 마음이 너무 아깝지 않나. 그러니까 그렇긴 한데 뭔가 그래서 원래는 그러면 뭐 선택을 하려고 했어? 그러면? 그거 이제 얘기해보려고. 어떤 마음인가. 나도 너도 그런 게 필요했다고 생각해서. 어쩌면 착한 사람 꼭 필요하긴 한데 하여튼 나의 선택으로 인해서 누군가 상처받는 게 너무 싫은 거야.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. 내가 나 자신한테 자존감이 낮아서는 모르는데 좋다고 하면은 저 사람이 진짜 나를 좋아해서 좋아한다고 하는 걸까? 아니면 진짜 주변에 뭔가 그게 없는데 그냥 고르고 골라서 뭐 얘가 제일 나으니까 그냥 한번 만나보자 라고서 좋아라고 거짓 포장하는 건지 나는 밖에서도 그걸 잘 몰랐단 말이야. 그래서 아직까지 못 해본 거고.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판단을 못 했는데 지금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 내가 쉽게 판단을 하는 게 맞나 이것만 보고. 그런 거 또 없지 않아 있어. 방금 저 얘기는 진짜 좀 약간 와닿네요. 그냥 얘가 온 게 그냥 고르고 고르다 온 건가? 그치. 아니 뭐 차선책이냐? 이게 솔로 나라에서 많은 분들이 고백을 그냥 맞아. 받을 때마다 혼란스러워하는 그 포인트잖아요. 맞아요. 예, 이걸 잘 받아들이고 가려내야 또 이제 진짜 서로 마음이 통하는 거니까. 나는 좋은 것 같아서 했는데 밖에서 내가 원하던 그런 나의 그런 이상형과 너무 다른 판이야. 여기 그러면 안에서 내가 밖에서 내가 안에서 봤던 건 가식인가? 내가 선택이 잘못됐나? 판단 잘못했나 이렇게 해서 안 좋게 됐을 때 그것도 이제 고민 포인트 맞겠지. 그러니까 뭔가 그래서 쉽게
이렇게 뭔가 결정을 못 내리겠어. 뭐 그렇게 깊게 생각하면 그런데 나는 그냥 단순하게만 그렇게 생각했어. 어차피 다 만날 사람들이고 이 중에서 제일 만나보고 싶은 사람 밖에 나가서 한 번 더 연락해보고 싶은 사람이라고 하면 그런 사람을 선택할 거고 그리고 나는 그 인터뷰할 때도 얘기했는데 우리 어제 데이트 처음 했잖아. 1대1로 제대로 한 건 처음이잖아. 근데 그 이때까지 5박 6일 동안 했던 데이트 중에 시간 가는 줄 몰랐던 건 그것도 처음이거든 나는. 그 나도 이렇게 얘기했어. 시간 가는 줄 몰랐다. 근데 하나 선택해야 된다면 그 사람이 다는 확실해. 일단은. 근데 하나 선택해야 된다면 그 사람이 다는 이중의 선택은 너다. 그렇지. 일단은. 하, 일단 내가 일단 확실한데 들었어요, 우리 그거야. 내 나를 나도 나를 모르겠다. 그럼 한번 믿고 저 믿고 따라 한번 따라오신 거 어때요? 근데 이게 섣불리면 내가 그니까 아 뭐라 해야 될지 모르겠다. 아 모르겠다. 잘 모르시면 한번 저 믿고 한번 따라오신 거. 아 진짜 플러팅이니? 플러팅 하시는 플러팅 하는 건데요. 아 어쨌든 그렇다고 그러니까 선택은 크게 중요하게 의미 부여를 안 하는 게 의미 부여를 하셔야 될 텐데 어떡하지 그럼 난 하고 싶은데 난 내가 모르겠다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상황 때문에 아 참 어렵다 그치? 응 어렵다 사실 옥순이도 고민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런 프로그램 때문인지 그리고 시간이 사실 짧으니까 그래서 고민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사실 긴가민가한데 긴가민가 할 때는 원래 가라고 배웠기 때문에 고하는 거기 때문에 마음은 사실 정했는데 이제 그 사람 그분이 이제 뭐 어떻게 할지를 난 모르니까 그런 거 자 영식이죠 그 남한테는 연애 조언을 그렇게 많이 해주던 사람이 저기 초지하는 거 봐봐 지금 지켜보고 있어. 네, 두 사람 지금 대화하는 거죠. 창밖으로 지켜. 어, 그래? 저 지켜보고 있는 거야. 지금 이렇게 초조하지. 아, 그 시야에서? 어. 끝났다 싶어. 아. 옥순님. 아, 옥순님. 이긴다. 어머. 잘 됐어? 아유, 잘 뭐 그냥 그래요. 아, 뭐, 야, 외나무다리에서 만나듯이. 어. 옥순님. 옥순님 네? 혹시 저한테도 시간 좀 내줄 수 있어? 좀 기다릴까요? 아, 영식 씨도 정리든 뭐 직진이든 얘기해줘야지. 해야 되니까 마음에 좀 정리는 됐어요? 아 뭐 정리가 된 것 같아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런 내 선택이 누군가에게는 뭔가 상처를 줄 것 같아서 뭔가 쉽게 이렇게 막 결정 못 하겠는? 어때요? 나? 나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나 같은 경우는 이제 안 꺾이는 거야 아 마음이? 어 안 꺾이는 거야 아 마음이? 어 그렇지 안 꺾이지 그러니까 영식 지금 입장에서는 이 미련을 표현을 할까 말까를 고민하는 거니까 안 꺾이지 난 아직 굳건해 언니 유 본인은 보여도 안 꺾이는 거야 보이는데 안 꺾여 계속적인 관계가 편하게 유지가 됐으면 좋겠는데 너랑 같은 부산이잖아 그리고 그 사는 것도 비슷하니까 좀 가깝고 예를 들어서 네가 뭐 카페라든가 아니면은 뭐 어제 얘기했던 뭐 뮤지컬을 보러 갈 수도 있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갈 수도 있고 뭐 브런치를 먹으러 갈 수도 있고 이런 지역도 거를 무시 못하지 자기는 노력한다 노력할 수 있다 오빠 동생 사이로 남더라도 사실은 계속 해보고 싶거든 이런 거는 근데 친한 오빠 동생끼리 할 수 있는 거니까 저도 근데 그냥 동의해요 그리고 어제 이제 영자님한테 이제 조언을 많이 해줬지만 최종 선택은 우리한테는 큰 의미가 없다 시청자들이나 방송을 내보내는 사람들한테만 의미가 있는 거지 우리한테는 큰 의미가 없다 왜 여기서의 최종 선택은 카메라 앞에서 이거 3초 하는 것밖에 없다
나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. 아 그래,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. 그 얘기했단 말이에요. 아 그러니까 세종 선택은 중요하긴 한데 옥순 씨한테는 또 마음을 또 이렇게 해보려면 저 말도 이해는 해요. 영식이가 좋아하는 옥순에게 해줄 수 있는 멘트로는 부담 없는 멘트고 약간 신사적인 멘트일 수 있다라는 얘기죠. 저걸 남들한테 조언하면 이제 그 오지랖이 되는 거예요. 이게 말이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. 본인한테 대입했을 때는. 근데 이제 옥순 씨가 선택을 안 하는 것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. 그치. 왜냐면 명식 씨한테 상처를 너무 크게 줄까 봐. 그런 옥순 씨의 그 디테일한 감정도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아. 여기서 선택을 서로 안 한다고 해도 계속 연락을 할 거고. 그 해야죠. 연락을 할 거고. 명식은 계속 그러니까 열어놓고 싶은 거. 그 사진 내가 찍는 거 유튜브 보고 좀 배워올 테니까. 사진 찍어줄게. 그러면 너도 그게 좀 부담스럽지 않으면 사실은 같이 갈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. 그렇죠. 그래서 일단은 나가서 근데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만나보는 것도 그렇지. 저러면 욕심도 편해지지 마. 해요.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밖에서 상황은. 이 말이 맞는 것 같아.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싶었어. 밖에서 충분히 만나볼 시간이 있다. 그리고 그런 생각도 있다. 당연히 저보다 다른 사람한테 더 마음이 있다는 게 눈에 보였으면 당연히 마음을 접고 미련을 버려야 되는 게 맞는데 마음은 아직까지 안 버려지네요. 그게 호감이나 이런 게 좀 나가서도 좀 커졌으면 좋겠다는 바람? 관계를 이 이후에 유지를 어떻게 하느냐를 좀 노력을 그러니까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제가 볼 때 영식 씨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본인 한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나. 나는 딱 그냥 베스트였던 것 같아요. 오히려 여자한테도 부담을 덜 주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최종의 어떤 배려를 했다는 게. 그리고 영자 씨가 영수 씨한테 바로 나는 내일 최종 선택을 안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. 근데 오히려 영수 씨는 지금 이후에 이 최종 선택 이후에 저 관계를 지속하자라고 받아들였고. 제가 영수 영자하고 우리 영식 옥순과의 대화가 느낌은 서로 다르지만 어쨌건 밖에 나가서 또 뭔가 좀 더 편하게 좀 여지를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네. 되어 가고 있다 하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아직 최종 선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. 네네네.